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십수년 동안 의과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한 결과로 저희들이 지금 알렌관 그리고 행정관 부지에서 약 2만 6천 평 정도의 부지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연면적 기준입니다. 현재 의과대학의 전체 연면적이 1만 2천 평 정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한두배 정도 늘어난 그런 공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시지만 속 내용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가장 많이 큰 공간을 우리가 얻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교육 연구 분야일 것 같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주차장입니다. 예, 주차장이 현재 900평에서 약 6,000평으로 7배 정도가 이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저희들이 원한 건 아니고, 법정 주차 그 면적이 그 정도 꼭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주차장이나 이런 복도를 다 제외하면 현재 우리가 추가로 공간을 확보한 면적이 한 8,000평 정도밖에 안 돼요.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고요. 만약에 지금 받은 부지 그대로 우리가 신축을 하게 되면 제 예상에는 한 10년 후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고 의과대학의 많은 구성원분들 그리고 우리 의과대학을 사랑하는 여러 동창분들에게도 이왕에 그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건립을 했는데 좀더잘 짓지 하는 말씀을 반드시 듣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140년 역사에서 우리 손으로 처음 짓는 그런 의과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의과대학 그 신축 건립 추진 본부단을 만들어서 좀더 효율적인 조직 체계 하에서 우리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획을 제대로 다시 해야 될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현재 배정받은 면적보다 거의 두배 가까운 면적을 통해서 나중에 또 연구 분야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뭔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기획위원회로 기존에 배정받은 부분들을 실무를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